아무래도 회사에서 큰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이가요? 이름 밑에서 다 해주는데 자기가 신경 쓸 일이 뭐 있다고. 요즘 머리도 텅 집중을 못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내가 무슨 엄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. 혹시 또 날파리 같은 것들이 꼬이나? 그런 일 없습니다. 그쵸? 그런 일 있었음 전무님이 바로 얘기해줬을 텐데.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.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요? 요즘 매출 잘 나오는 것 같던데. 매출이 올라가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돈 버는 루트가 판매 하나니까 아무래도. 하긴 뭐 우리가 무슨 계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. 그이가 보면 딱히 막 욕심 있는 것 같진 않죠. 그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.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니 누가 보면 엄청난 재벌인 줄 알겠어. 갖고 있는 거라고 꼴랑 홈쇼핑 하나인데 그걸로 만족하는 건지. 사모님은 만족하시는지요? 저요? 좀 그렇긴 하죠. 친정 쪽 모이면 꿀린달까? 우리 형부 아시죠? 아파트 지어서 돈좀 만지고 호텔이랑 스파 체인으로 일 벌여서 재미 좀 보나 봐. 어깨가 세상 정수리까지 치고 올라왔더라니까요. 그쪽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. 근데 진짜 짜증나는 건 호텔을 우리 언니한테 맡길 생각인가 봐요. 아, 나그 꼴을 어떻게 본담 정말. 그래서 말씀입니다만, 저희도 뭔가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뭔가를 할 때는 좀 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. 근데 그이가 도통 말할 생각이 없잖아요.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, 사모님께서 직접 한번 나서 보시면 어떨까요? 어머, 그 생각은 못 해봤네. 나쁘지 않은데요? 완성. 어때요? 괜찮죠? 아, 예. 기분이다. 특별히 전무님 드려야겠다. 가자요. 얼른. 선물, 선물. 전무님, 그게 뭡니까? 일단 나 내리면 갖다 버려. 아, 예.